넘기기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밑에도 아이가 위에도 아이가 있으니까. 아 대박이다. 쌤이 실수하면 예뻐지던지 제곱하면 예뻐지는 문제가 많다고요. 쌤 제곱하니까 이렇게 예뻐졌어.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얘를 몇 승 하면 돼? 2승. 뭐? 제곱. 땡큐. 네. 뭐라고? 얘를 뭐? 제곱하면 되지. 네. 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면 얘도 뭐 해야 돼? 에? 1이 안 돼? 뭐? 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. 얘를 제곱해야 되지. 그럼 뭐가 돼? 세트의 4승이죠? 아직 안 됐네. 1이 되려면 다시 1을 뭐 해야 돼? 제곱. 제곱해야 되잖아. 그럼 세트의 몇 승? 세트의 8승. 그래. 그러니까 아까 쌤이 한 번에 얘기하자면 마이너스 4를 4승해야지 1이 되잖아. 그럼 얘를 4승했으면 얘도 4승을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 놓은 게 됐죠? 그럼 Z가 몇 승이 되면 1이 돼? 8승. 그래. 얘 돼. 자, 일단 여기까지 오답 시험 다음 시간에 친다. 다음 시간에 쳐요?